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네.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평소 즐겨 부르는 애창곡을 부를 겁니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 듣고 가수 이름 맞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분석만 잘해도 쉽게 가수의 이름을 맞출 수 있는 보기. 과연 오늘은 어떤 보기가 나올까요? 이 가수의 이름은 1번 한상아, 2번 두상아.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와우! 직접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쌍화탕 명랑 천재 가수 한상아입니다. 제가 해피택시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께 해피함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작년 23년 9월에 비밀의 화원이라는 앨범에서 청주공항 소금꽃을 들고 다시 한번 놀러왔습니다. 네, 어떤 곡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전에도 뭐 가수가 되려고 뭐 다른 걸 뭐 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했어요. 아이돌. 네. 제가 좀 춤을 많이 못 추거든요. 그래서 몸치인 탓인지 춤 때문에. 네. 아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다들 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물론 뭐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러는데 네. 춤에서 조금 그런데 저 언뜻 보니까 네.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춤도 추고 그러던데? 아
10동 정도는 이제 조금 출 수 있는데 춤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뭔가 힘을 주고 춤을 춘다 이러면 이제 약간 뚝딱이 같다 뚝딱딱딱딱하고 약간 움직임이 조금 서투르다. 네, 살랑살랑 이쁘던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연습생으로 했으면은 네. 뭐 데뷔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고.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연습생들은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이제 협조를 하셔야 되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5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유. 계속.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엄정화님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 어, 나도 저것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막 맨날 따라하고 이제는 웃는 거야. 이러면서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아.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만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기타 강사셨고 어머니가 학생이셨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아빠가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엄마가 그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는 좋아서 결혼했잖아. 결혼해놓고 본인은 쟁취를 해놓고 아 음악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가수의 꿈을 아. 계속 반대를 처음에는 하시다가 네. 제가 그 축제 뭐 이런데 있잖아요. 노래자랑 지역에 내 노래자랑 네. 이런 데서 이제 좋은 결과도 없고 이러니까 아 그래 상아야 어차피 공부는 너의 것이 아니니까 노래를 한번 해보렴 이러셔서 굉장히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세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도 계속해서 이제 그때 하셨던 일들을 쭉 하셨나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하시고도 음악 생활을 계속 하시긴 했는데 네. 엄마의 성화에 못 입어 회사도 들어가셨다가 또 음악도 하셨다가 예, 예. 계속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하시다 최근에는 그래도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동호회로만? 네. 지역에서 이제 많이 또 우리 예술인들 후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연도 막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하시고 네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계속 하시는구나. 네네네. 엄마한테 혼나면서. 혼나면서. 근데 내심 엄마가 혼은 내시면서 얼굴은 웃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처음 네. 만났을 때가 그 모습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예예. 예. 미워할 수 없는 모습이죠. 네. 당신 물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어, 그런 거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돈도 필요해. 아, 이런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거야. 예, 예. 직장도 다녔다가 아유. 빨리 한상아 씨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아우. 지금 가족들이 아주 기대가 크고요.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잘 됐고요. 아, 그런 거 말고. 잘 돼야 돼요. 아, 잘 돼야겠죠. 예. 예. 그 혹시 노래 말고 뭐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습니까? 뭐. 아, 그러면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 볼까요? 어, 그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장윤정 님 성대모사 해 보겠습니다. 네. 결혼할 때도 침대 사랑할 때도 침대 우리 가족 사랑은 침대 똑같네. 아, 비슷했나요? 어, 바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아, 어머. 야, 그 장윤정의 비음하고 거기다가 야. 노래 네. 끝나고 나서 장윤정 씨 웃는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잘했어. 아. 예. 이제 그 다음은 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봤던 그 남자 마트 파면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뭐 생선도 팔고 고기도 팔고. 아, 마이크 이렇게. 네, 네, 하고 그분 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MBC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랑 행복하시고요. 한상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네. 야, 이거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나 사러 갈 뻔했잖아. 무엇이 됐든 간에. 오세요. 예. 아, 실제로 판매의 여왕이기도 했답니다. 아, 어, 진짜요? 맞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런 데서 네, 했었어요. 알바 몬스터로 굉장히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에서도 이제 리셉션 업무, 안내데스크 업무도 하고요. 서비스 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네. 뭐 그 박람회 프로모터 이런 거에서 뭐 아기 젖병도 팔고요. 마트에서 건강 보조 식품, 초콜릿, 버섯 이런 거를 팔아서 굉장히 또 매출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마트 점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자네 우리 마트에 정직원이 될 생각이 없는가? 눈에 띌 정도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매출이 보였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매출이 보이게 이렇게 또 표를 작성하라고 그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괜찮았는지 캐스팅이 됐으나 그때 때마침 또 해피택시 앨범이 막 발매된 시점이어서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기억이 그래. 있어요. 마음 따뜻한 기억입니다. 해피택시? 예, 요 노래를 좀 예. 네. 해피택시를 좀 들려주기. 이게 아, 이 노래가 이제 내가 데뷔고. 가수의 길로 가느냐, 네? 네. 영업으로 가느냐, 네. 요 갈림길에 있던 노래. 아 맞습니다. 제 데뷔곡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정이 깊은 곡이에요. 정 직원 자리를 차고 그렇지. 이 노래를 부르는 네, 선택한 무뚝뚝한 오빠마저도 이 곡을 보고 넌 가수 해야겠다 해야겠다 노래 좋다
자요. 하셨다. 네. 자, 해피택시 박수를 청해 듣죠. 학교에서 네. 그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청주에 있는 충청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이시네. 아유, 부끄럽네요. 저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성과가 있나요? 잘 따라오나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좀 의심을 하는데 녹음실에서 저는 녹음 수업을 꼭 해주거든요. 네. 녹음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많이 좀 바뀌는 게 잘 보이고 좀 다들 성실하고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배운 학생들이 네. 뭐 가수로 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럴 맞아요. 테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만학도 분들도 좀 가르치긴 하는데 네. 지역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레슨 해드린 곡으로 공연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좀 굉장히 뿌듯하죠. 네. 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잘 따라와서 또 성과가 좋으면 뭐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최고죠. 네. 바쁜 분이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아 혹시 뭐 교수를 또 꿈을 꾸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노래 들어야 되겠어요. 네. 청주공항. 네. 예, 예. 이 노래가 그러면 빠르지만은 슬픈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요? 후렴구에 그대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대가. 네, 그때 후아 이렇게 좀 외쳐주시면. 후아? 아, 그냥 후! 뭐 아니면 으아! 뭐 이런 게 좀. 네. 추임새를 마음껏. 네,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공항 박수로 청해 듣죠.
환하게 미소 칠 수 있다면 멀어먼 곳으로 떠나간 그대만은 하염없이 나는 기타리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이제 앞으로 네. 노래를 어떤 노래들을 이제 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해피택시 한상아, 청주공항 한상아 이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의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네. 또 노래가 이번에 청주공항 소금꽃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노래 많이 들려드리면서 많은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팬들과의 그 시간은 늘 맞아. 가수들이 또 꿈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한상아 씨를 직접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뭐 노래도 잘하고 뭐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끝으로 어떤 노래? 그 소금꽃. 소금꽃이라는 발라드 곡입니다. 네, 한상아의 소금꽃. 예, 이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곁을 지켜.